결혼식 새로 하는 것 같네. 정작 결혼식 때는 음식도 안 했잖아. 안 하기는 무슨 하네. 돼지고기 삶고 그때도 떡도 하고 했어. 그게 뭐 음식이야. 내가 도와줄게. 뭐 할까? 아가씨 어머니 옆에 나가 계세요. 분호가. 네. 나랑 교대하자. 네가 할머니 옆에 좀 가 있어. 예. 민수랑 은주 그것들 싼 좀 했을까? 신혼여행가서 어째서 싸워? 아깨가 쏟아지지? 아, 내 친구 신혼여행에서 싸우고 돌아와 이혼했다니까? 오메 뭔 지랄을 한다고 신혼여행까지 안 가서 싸움하고 걷다 이혼까지 하고 와? 친정아버지가 여행가서 쓰라고 준 돈을 남편이 다 뺐더니만 밥도 싼 것만 먹어라 끼니 때마다 잔소리를 하고 식구들 선물 산다고 돈 좀 달랬더니 선물은 무슨 선물이냐고 돈을 한 푼도 못 쓰게 했대. 결국 그걸로 싸움이 시작돼서 돌아와서 이혼까지 했다니까? 저기 그 이혼한 것은 그 당사자들 두 사람 다 이야기를 들어봐야 했어. 참, 너 그때 넌 설악산인가 글로 안 갔냐고 양서방하고 가서 안 싸냈어? 왜 안 싸워? 양서방은 토장이체가 씻으려고를 안 하는 거야. 그래서 엄청 싸웠어. 그러면 그 양서방 안 씻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되었구나. 몰랐어? 양서방 씻기 싫어하는 거? 내가 어떻게 안 돼? 누구 서방이 씻는지 안 씻는지 네가 말을 안 해주면. 쟤 싸우다 이제 내가 지쳤다는 거 아니야. 저번에 서울 갔을 때 누구 서방하고 우리 서방님하고 한 방 쓰는데 누구 서방 발냄새 때문에 우리 서방님이 죽을 뻔했대. 나 이제 냄새 나는 것도 잘 몰라. 코가 무뎌져서. 아이고 미자 너도 참말로 애쓴다. 아니 근데 양 서방은 그렇게 오만 멋을 다 내고 다니면서 어째서 안 씻어? 아유 더러워. 아유. 그래도 뭐 여기 이렇게 딱 보이는 데는 깨끗해. 머리도 자주 감고. 그게 뽀뽀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거지? 아유 진짜 사람 좋고. 아유. 야 나는 너도 이해가 안 돼. 어? 양 서방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안 씻는 벌을 고쳐갖고 데리고 살아야지. 어째서 그걸 내비두냐? 아이고 난 너도 더러워. 달봉아제 나 잘 간수해. 코는 점점 빨개지는데. 아 늙어서 딸기코대. 진짜 보기 추할걸? 누구 아재가 오늘날 어째서 코가 그렇게 되었어? 양조장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본 게로 그렇게 된 거요. 어우 그만해. 이러다 또 싸우겠다. 그만. 근데 뭐 조금 기분 저 나쁜 일이 좀 있어요? 왜요? 아니 아까 장에 갔다 온 대로 영 낯꽃이 안 좋아서. 저 네? 어째서 기분이 저렇게 안 좋을까? 에? 사준댁이랑 싸운 거 아니야? 누구랑 싸워? 은주 혼수 때문에 민수 엄마랑. 결혼식 끝나고 사준들끼리 혼수 때문에 한판 붙는 경우 되게 많대. 자해병원에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? 왜? 엄마 표정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. 다투셨어요? 혹시 은주 때문에? 다투긴 그런 거 없어. 많이 언짢아 보이세요. 그냥 좀 복희 때문에 심란해서. 복희가 왜요? 여자 나이 25이면 꽉 찬 나이야. 결혼은 꿈도 못 꾸고 저러고 있으니. 복희 시집 못 갈까 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? 엄마라고 낳기만 했지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생각하면 속이 짠하다 못해 속상해. 저러다 나이만 먹으면 어쩌나 답답하고. 복희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요 뭐. 지금 양조장 때문에 적을 순 없지만 양조장 안정되고 나면 걱정 마세요.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결혼도 하고 그렇게 될 거니까. 자해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죠? 아유, 그런 거 아니야. 넌 어떻게 됐어 외국 나가는 거? 다음 주쯤에 그쪽 어학원에서 입학 허가서 도착할 거예요. 그럼 그거 가지고 대사관 가서 비자 받고. 저 일 도와주는 사람 말로는 여름에는 어학원 다니다가 가을에 디자인 학교 입학하면 된다고. 공부가 몇 년이나 걸리는데? 과정은 3년인데 과정 끝나고 나면 실습 기간이 있어서 가봐야 할 것 같아요. 백서방이랑 어떻게 안 될까?